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병원의 내분비내과에 근무하는 변동원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에 나비넥 테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요 앞쪽에. 그래서 갑상선이 커지는 갑상선 비대증도 있고 또 갑상선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갑상선 암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여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물요법으로 항갑상선제나 또는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나 또는 수술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